Promise to All. 안녕하세요. DKG 병윤입니다. Promise to All. 안녕하세요. DKG 세현입니다. 둘, 셋. Promise to All. 안녕하세요. DKG 기석입니다. Promise to All. 안녕하세요. 민규입니다. Promise to All. 안녕하세요. DKG 종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찬입니다. 지금은 호랑이가 쫓아온다 자켓 촬영 현장에 있는데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이렇게 또 셀프 인터뷰를 작성을 하고 와봤는데요. 체이스 에피소드 3 비움으로 이제 컴백을 하는데, 비움의 타이틀곡 호랑이가 쫓아온다에 관해서 이제 인터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사랑도둑 때와 같이 셀프 인터뷰지가 제 앞에 있는데, 이것을 작성해서 셀프 인터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사랑도둑 때도 했었는데 긴장을 너무 많이 했었고, 오늘은 편한 마음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지. 신곡 호랑이가 쫓아온다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소개해 주세요. 자신만의 스타일? 호랑이가 쫓아온다? 호랑이가 두려울 듯 하잖아요. 두려움이 나한테 쫓아오는 거죠. 약간 두려움을 피해 도망치는 곡이라는 느낌으로 써봤습니다. 내 앞에 벽이 있다면 그 벽을 진짜 시원하게 한 방에 무너뜨리는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신곡 호랑이가 쫓아온다를 자신만의 스타일 소개해주세요 라는 질문에 기석이는 사랑도둑과는 상반된 이미지로 내면의 두려움을 떨쳐낼 곡이라고 적었는데 띄어쓰기를 잘못했어요. 초점. 가사들이나 아니면은 뭔가 그런 그래, 멜로디들이 뭔가 강렬하고 세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조금의 귀여움이 나름대로 있으면서, 하지만 그게 무조건 귀엽다가 아니라 약간 좀 시크한데 귀여운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사랑도둑 멋짐 곱하기 만배는 호랑이. 사랑도둑에서 멋짐을 만배시키면 호랑이가 쫓아온다 정도가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의 체이스 에피소드 마지막 시리즈 앨범이에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자라고 외쳤던 소년이 이제 자신의 마음을 훔쳐간 사람을 도둑이라고 표현하고, 그 자신 속에 있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소년에서 어른이 되는 이야기를 담은 앨범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신곡 가사 중 가장 좋아하는 가사는 묻지 말고 던져. 왜냐하면 일단 제가 제 인생의 모토가 나답게잖아요. 그러니까 나답게 묻지 말고 던져, 묻지 말고 해, 그런 뜻입니다. 나답게 묻지 말고 던져. 세상은 네 맘대로 안 되니 오베비 욕심은 많은데 행동은 금떠 입니다. 설명이 필요할까요? 이건 제 자신에게도 하는 질문이기도 하고, 왜냐면은 욕심만 많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쉽게 말하면 그거죠. 일은 하기 싫은데 돈은 벌고 싶다. 이거는 솔직히 있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갖고 싶은 게 있거나 원하는 게 있거나 목표가 있으면 자기가 움직여야죠. 떨지 말고 고해, 한 번뿐인 세상 주인공은 넌데 라는 가사를 여기 적었습니다. 띄어쓰기를 잘못 적었지만 괜찮을 거예요. 가장 좋아하는 가사는 따다다다다다다다다 망설여서 뭐해,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너인데. 맞나? 맞아요. 네, 전 이 가사를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다시피 자신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한층 더 성장하는 소년의 이야기를 담은 앨범이잖아요. 그래서 망설여서 뭐해,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넌데 라는 가사가 이번 호랑이가 쫓아온다를 가장 잘 표현하는 가사인 것 같아서 제일 좋아하는 가사입니다. 아, 이거 빅스비 느낌으로 한번 읽어봐야겠다. 이번 신곡 가사 중 가장 좋아하는 가사는 땡땡이다. 네, 이 가사는 아무거나 come to me. 띄어쓰기 못했다. 투 come to me. 자신 있으니 있으니 자신 있으면 퓨. 아무거나 come to me. 자신 있으면 자신 있으니 퓨. 당당하지 않나요? 아무거나 들어와, 자신 있으니까 퓨전. 여기 가사랑 멜로디가 너무 좋은데,
아무거나 come to me 자신이 있으니 퓨즌 뭐 이런 게 있는데 전 여기 파트 그 멜로디랑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나 자신과 땡땡땡 싸움에서 이겨본 적이 있다. 나 자신과 저는 오늘은 이만큼만 할까? 또는 오늘은 쉴까? 정말 힘들거나 정말 이제 연습을 하다가 이만큼만 하면 됐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사실 그럴 때 한 번만 더 하면 조금 더 성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싸움에서 이겨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70kg가 훨씬 넘었었거든요. 전 다이어트의 싸움에서 한번 이겨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네 다시 다이어트 열심히 해야죠. 밀가루 싸움이 대체 뭐냐? 라고 이렇게 다들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밀가루를 끊었어요. 왜 끊었냐? 다이어트 때문에가 아니라 피부 때문에 끊었어요. 그래서 밀가루를 끊어봤는데 한 2주 정도 정말 안 먹었거든요.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이겠지 하고 2주, 3주 끊다가 스케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튀김 같은 걸 먹었는데 그 당일날 정말 바로 나더라고요. 다음날 하나가. 그래서 이건 진짜 뾰루지가 밀가루 때문에 나는 거구나 싶어서 밀가루를 끊게 되었습니다. 무슨 싸움을 이겼지 내가? 걱정 싸움에서 이겨본 적이 있다. 이유는 제가 근심 걱정이 좀 많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근심 걱정을 떨쳐낼 방법을 제가 찾다가 근심 걱정을 떨쳐낼 방법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걸 이겨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걱정을 떨치는 싸움에서 제가 이겼죠. 걱정 대 비석이. 저는 운동. 비록 지금은 제가 운동을 못한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예전에 운동을 마음먹고 했을 때 거의 1년 가까이 제가 그때 운동으로 제 몸무게 최고치를 찍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과 싸움에서 이겨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 자신이 뭔가를 하고 싶다는 거는 재찬이가 뭘 하고 싶다는 건데 그 친구가 뭘 하고 싶다는 걸 말리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와의 싸움에서 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질문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본 적 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은 의미가 없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이렇게 서포트 해주고 항상 지지해 주고 해야지. 이 3번은 좀 문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나는 땡땡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다. 습관의 두려움. 습관의 두려움에서 이겨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생각하면은 뭐가 두렵다 뭐 할 만한 게 없어서 글쎄요. 두려움? 두려움 없음. 호랑이 육천가 하기 위해서 관리를 좀 했거든요. 새벽에 야식 먹지 않기, 밀가루 끊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먹고 싶어서 참게 되더라고요. 아침 붓기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자켓 촬영 현장인데 오늘 아침에 비염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비염이 너무 심해서 코랑 눈이랑 다 부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힘들었는데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번 자켓 촬영에서도 약간 부어있는 재찬이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붓기 없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요. 근데 오늘은 뭘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뭔가 비염이 심해서 눈이 부어오르는 그런 거였긴 했는데 붓기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냥 붓기 제로. 제가 사실 예전 공백기 때 이퀄이라는 뮤지컬을 하면서 새로운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첫 발을 뗐는데요. 아직은 조금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조금의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사진 찍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다. 이게 카메라로 사진만 찍으면 긴장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이렇게 얼어버려요. 항상 저 보면 아시잖아요. 표정도 약간 어쿠다고. 이렇게 이런 좀 고쳐보고 싶습니다. 이번 활동의 목표는 아리들의 두려움을 쫓아내는 게 목표예요. 저희가 호랑이가 되어서 아리들의 두려움을 다 쫓아버릴 거예요.
사랑 도둑들보다 좀 더 잘 맞는 팀워크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춤도 뭔가 진짜 한 명이 추는 것처럼 좀 맞추기도 하고, 노래가 파워풀해졌으니까 팀원들과 다 같이 또 파워풀해지는 그런 하나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새로운 모습 보여주기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머리도 거의 하얗게 만들고 했기 때문에 저의 이번 목표는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기다. Fit 흰 머리. 다크한 컨셉도 잘하는 기석이로 인정받기 라고 적었습니다. 제가 사랑도둑 때는 제가 생각했던 저랑 되게 맞는 이미지였던 것 같은데, 이번 컨셉은 뭔가 다크해서 이 컨셉도 잘하고 싶다는 마음에 이렇게 적었고요. 이번 활동의 목표는 곡 속의 의미처럼 DKG의 두려움을 깨고 성장하는 것인데요. DKG의 두려움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1위를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을 깨고 이번 활동을 통해서 1위를 하고 싶고, 모두가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활동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번 활동의 목표는 음방 1위. 음방 1위.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허라이가 추천한 달을 그림으로 표현해달라. 저는 굉장히 추상적인데, 일단 빨간색이 필요하고, 보라색이 필요하고, 검은색이 필요하고. 검은색이 있어. 그림은 아니지만 이런 느낌. 뭔가 이제 뭐가 앞인지도 모르겠고 뭐가 뒤인지도 모르겠고 이런 느낌이에요. 저에게 살짝 혼란스러운 느낌. 내가 지금 벗어나고 있는 건지 아직 갇혀 있는지 잘 모를 때 호랑이를 들어보세요. 알겠죠? 두려움에 도망가다가 맞서 싸운 결과 내가 이 두려움을 잡아먹고 결국에 나는 성장해서 더 세졌다, 약간 강해졌다, 이런 느낌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짜자잔! 호랑이가 쫓아온. 전 가사를 이렇게 직역해서 정말 호랑이가 쫓아오는, 진짜 호랑이가 쫓아오는 그런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래도 잘한 것 같아요. 짜잔! 여기 보면 두 라고 적혀 있어요. 이건 두려움을 제가 표현을 했는데, 지르륵해서 발자국 두 개가 있어. 이게 되게 곰 발자국처럼 생겼지만 호랑이 발자국이에요. 그래서 이 호랑이에 쫓아온다라는 곡을 표현을 했고, 이 곡을 듣고 만남으로써 두려움이 사라진다, 떨쳐낸다라는 뜻을 담은 그림입니다. 최대한 무섭게 그려야겠어요. 이렇게 하고 많은 손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의 노래 가사에 있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에 떡도 조금 넣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쑥떡 색깔 이렇게 그렸어요. 호랑이가 떡 달라고 이렇게 쫓아오는 거. 자, 그럼 정윤이의 셀프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그다음에 이 자리를 이 자리에 앉고 있겠죠? 네, 이렇게 기석이의 셀프인 종영이 형이 앞에서 있네요. 기석이의 셀프 인터뷰를 마쳤고요. 다시. 네, 이렇게 호랑이가 쫓아온다 셀프 인터뷰도 마쳤고요. 이번 호랑이가 쫓아온다 앨범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호랑이가 쫓아온다라는 노래는 나왔겠죠? 많이 한 번 더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이제 저와 함께하는 셀프 인터뷰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의 호랑이가 쫓아온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어떻게 무대를 꾸려나가는지 궁금하시다면 모든 무대 한번 잘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 이번 앨범도 저 많은 기대와 관심 그리고 사랑 부탁드릴게요, 아리들.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DKG 민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자, 이렇게 호랑이가 쫓아온다 자켓 촬영 현장에서 셀프 인터뷰까지 마쳐봤고요. 이번 호랑이가 쫓아온다 체이스 에피소드 3 앨범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재찬이었습니다. 안녕. 저희 DKG가 이번에 정말 한층 더 성장한 모습으로 호랑이가 쫓아온다 라는 곡으로 새롭게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는데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저희의 성장을 열심히 담은 앨범이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도 여러분들과의 싸움에서 꼭 극복하시고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호랑이가 쫓아온다 셀프 인터뷰를 한 DKG 종영이었습니다. 호랑이가 쫓아온다!